진짜 집밥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완고리 하나 또 찍었어. 더 먹고 싶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네, 더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땀이 나네. 이거. 나도 먹는 거죠? 다 들어가. 네, 다 들어가. 아, 아, 주는 거예요. 일단 한창 잘하라고 박수. 우리는 이제 거실로기도 그래가지고 차이대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자, 거실로 옮겨서 저도 아우 좀 팔아. 이것도 맛있다는데 안 먹었지? 이거 얘네 장난 아니고. 이게 저는 제일 맛있었어. 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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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샐러드. 샐러드야. 이거 맛있어. 샐러드 먹어봐. 야. 부르르. 야, 이게 뭐야? 좀비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아, 들쓰 쓰지 마. 샐러드를 들쓰지 마. 이거 이렇게 먹을 거란 말이야. 아, 들쓰시지 마. 샐러드를 먹으니까 갑자기 불고기 부르르르 몰려. 태민아, 불고기 맛있지? 불고기 샐러드. 이게 정답이야. 촬영하시면서 네, 이것만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누구는 먹어요? 어, 드림팀 할 때처럼 따블리는데. 아니 나는 생각에 이보다는 김진단 씨가 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 맞아 맞아. 김진단 사인들 좋아하는 팬인데. 맞아. 이게 그냥 감사하다고 영상 그런지. 근데 맛있다고. 네, 입에 많이 넣고 해야 돼. 그게 그래야지 누나가 좋아한다. 자, 김현아 씨에게 저희 현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잘 먹고 행복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둬라. 이제 찍어 또 해서 요리하고 해야 되니까. 본 집이 가장 멋진 건 누구야? 키요. 키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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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키는 그러면 고향집 가면 네. 엄마의 손맛이 기억나는 음식은? 아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는 할머니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아, 할머니 해줬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생각나? 저는 할머니가 제일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하신 곰탕 같은 게 곰탕 같은 거. 지금 신이랑 공방 우리 내일 끝난다 내일 끝난다 괜찮아요. 그냥 뼈 사와야지 우려야지 곰탕은 끓여서. 계속 봐야 되거든. 그런 걸 어떻게 곰탕을 하지? 일단 색깔만 빼면 된다니까. 그 종인이나 저는 밤잠이 좀 없어서 네. 야식이나 이런 게 생각날 때가 많은데 야식 그럴 때 어머니가 예전에 떡볶이 집을 하셨었어요. 네. 제가 유치원 나이쯤에 그래가지고 분식 이런 걸 했다. 떡볶이. 그럼 그 곰탕 누가 대접해야 되나? 할머니한테 대접해야 되나? 할머니한테 대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형이야 이게. 할머니 저희는 그래. 할머니 컬러링이야? 사랑의 길이라고 할머니 이런 식으로 좋다고 했어. 아이고 우리 손자. 할머니. 이름이 따라 들어가지고 우리 손자 예뻐. 할머니 안 자고 뭐해? 연습 보고 있다. 연습 만날 연습 보구나. 연습 보다가 니 나오는 거 보다가 그러지. 할머니. 응? 곰탕 어떻게 만들어? 곰탕? 어. 곰탕. 그걸 누구가 어떻게 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게 맞나? 아니 누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사투리 기억 나는 거 참 하는 사람 해주겠지. 아니 할머니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해봐봐. 할머니 방법. 아 그걸 사다가 한 두 시간이나 이제 담가가지고 두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려요? 한 5시간. 대구에서 먹고 오는 게 낫겠네. 소리야. 기택스 타고. 기택스 타면 1시간 반만이면 먹고 오는데. 기범아. 네? 기범이 그래. 먹고 싶으면 할머니가 거기 가서 오라고 보내. 어? 어? 먹고 싶으면 네가 먹고 싶으면 할머니가 구워가지고 올려가지고 보내면 이제 봉지 이런 거 올려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먹고 싶다 싶으면 그걸 이래가지고 녹화해야 돼. 녹여가지고 또 이 안 먹고 이래야 돼요.
보내줘. 응? 아, 괜찮아. 자, 할머니! 할머니!